안녕하세요, 여러분. 꼬박꼬박. 제 이름은 파예요, 파. 파. 먹는 파 아니고, 제브라함 아저씨가 생각나는 파. 파예요. 이름 독특하죠? 그러나, 이름 외우기는 쉽죠? 파. 제브라함 아저씨 생각하면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 파예요. 이게 원래 외드로, 저에게 왔는데, 지금, 분지에서 이렇게 또 얼굴이 하나 이렇게 삼두로 변신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도 이렇게 꽃대가 쭉 올라와가지고 꽃이 시답잖은 꽃이 폈지만 꽃대가 엄청 길게 올라왔어요. 한 20cm 그렇게 올라와서 어느 정도 올라와서 잘랐어요. 잘라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이렇게 몇 개나 됐어요. 지금 정확하게 요 중간에 낀 것까지 세개 같아요. 얼굴이 요렇게 생겼어요. 요렇게 탑돌이 같이 요렇게 생겼죠. 요렇게 요 꽃도 그렇게 탑돌이처럼 그렇게 생기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. 꽃 모양도 그래요. 탑돌이 축소판이죠. 신기해요. 이건 작년에 제가 친구랑 제주서 시집 와서 사는 친구 있어요. 보혜란이라고 가끔. 제 실방 때 도는 친구고. 그 친구랑 김제다육. 우리 여기서 김제다육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. 근데 거기에 구경 한번 가자. 그래서 둘이서 그냥 차를 끌고 갔다가 오면서 밥 먹고 그렇게 나들이 삼아 갔다 왔던, 그때 데리고 왔던, 그 친구가 저에게 선물 줬던 아이예요. 그대로 놔뒀었어요. 이 풀분에, 이렇게 심어진 아이였거든요. 이 사각 풀분에. 그대로 잘 자랐고, 제가 물 주기 좋아하는데 물 펑펑 줘도 그냥 별탈 없이 잘 자라고 있었어요. 겨울에도 물 주고, 제가 물 주는 선수입니다. 그래도 아주 무탈하게 큰거 보면 얘가 물을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흙은 상토 성분 많이 있네요. 상토 성분 많이 섞였어요. 농장의 흙들 대부분 그렇지만은 마사의 상토 성분이 굉장히 많이 섞였어요. 그러나 저는 상토 성분 별로 없는 흙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. 뿌리가 뭐 그렇게 얘 위에 생긴 것 마냥 그렇게 뭐 뿌리가 막 튼실하게 그러진 않아요. 진짜 탑이 많죠. 얘한테 맞는 특별한 뭐 화분이 없어서 그냥 있는 대로 또 화분 돌려막기 화분 돌려막기 요즘 늘 그렇습니다. 화분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. 뿌리가 굵질 않아요. 가는 뿌리예요. 얘가 자체가 풀처럼 생겼잖아요. 그래서 뿌리도 이렇게 연한 것 같아요. 굉장히 그래도 뿌리가 잘 성성해요. 생생해요. 뿌리가 색깔도 좋죠. 이렇게 긁어내면서 이렇게 실뿌리 같은 애들은 다 긁혀져 나가고요. 예쁜 뿌리들만 다 남았어요, 자동으로. 이렇게 아랫잎도 흙에 이렇게 바짝 데이고 있은 셈 치고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네요. 얘들은 얼굴을 밑에 자구를 내는 게 아니라 위에 얼굴로 분지를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저 키가 조금 있어서 약간 길쭉한 화분에 심으면 좋겠는데 화분 찾으러 다시 갔다 와야 되겠어요. 이 아이는 아랫잎장을 조금 떼내고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. 아랫잎장이 그늘에 있어가지고 너무 물탱이에요, 물탱이.
얼굴이 앞인가? 얘가 앞인가? 파이 아이도 무난한 것 같아요. 저랑 진짜 딱 거의 작년 이맘때쯤에서 딱 1년 정도 살았는데 얼굴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햇빛도 안 타고 얘는 그냥 바깥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요. 베란다 안에서 계속 살아준 아이라. 베란다 족들한테, 저같이 베란다에서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더 좋은 환경이라면 더 문제 없겠죠. 일단 베란다 환경이 다육이들한테 좋지는 않잖아요. 또잘 들어야 되고 이 간접빛하고 또 직접빛이 다르니까요. 온도도 아무래도 핍장이나 이런 데보다는 많이 떨어지죠. 환경이. 또 입장을 떼내가지고 입장 안쪽으로 마사가 들어가서 상토 성분이 또 너무 데이면 또 마사 떼낸 자리에 자 입장 떼낸 자리에 상처가 나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해서 항상 마사를 이제 끝까지 밀어 넣어주는 게 좋아요. 얘는 푹 깊이 심고 싶어도 깊이 심을 수가 없는 아이라. 얘도 양쪽으로 지지대를 한동안 지지대를 안정감 있게 뿌리 잘 내리도록 파예요, 파. 친구야, 이렇게 플라스틱 분해서 오늘 드디어 이쪽 분으로 분갈이 해줬단다. 인물 낮에. 그래도 더, 그 분보다는 훨씬 이쁜 것 같다. 내가 보기에는. 그래도. 얘가 키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화분이 좀더 길었으면 했는데 그래도 얘도 뭐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괜찮죠? 안 괜찮으면 어떡했어요. 얘가 분이 이것밖에 없어요. 이제 분사로 나서야 될것 같아요. 예, 여러분 감사합니다. 파였습니다.